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저희한테 아 세부마님 이거 SOS로 지금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해서 문의 주신 것들 중에 아 그래도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 가지를 좀 골라봐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랩을 다운받아서 인스톨하는 방법은 저희가 이미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한 문의로 급하게 SOS 어떤 경우냐 소지품을 놓고 내렸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나요? 라는 이 문의를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아 예전에도 한번 그 핸드폰 두고 내리셨다고 그리고 가방도 두고 내리시고 네. 자, 두고 내리신 물건을 찾는 거는 복불복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운이 좋으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예방을 할 수 있고 잃어버린 물건도 찾을 확률을 확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랩으로 차를 불렀습니다. 자, 어떤 핸드폰, 자, A라는 핸드폰으로 그랩을 불렀으면 모든 정보가 여기 남겠죠. 그래서 그랩을 불러서 기사와 그 다음에 차 넘버가 있는 부분은 일단 캡처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캡처한 부분은 같이 여행하시는 딴 분 핸드폰에 전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은 기사와의 대화 창이 있어요. 거기에 누르셔가지고 당신의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서 그 대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사가 보내줄 거예요, 전화번호를.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또 캡처해서 같이 오신 분한테 전송해서 두 대의 핸드폰에 그랩 기사와 그랩 차에 대한 정보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랩을 사용하신 정보가 4시간 동안 히스토리에 남습니다. 그랩 히스토리 안에는 기사의 전화번호는 남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를 받아서 캡처해 놓으시라는 거고요. 이쪽으로 연락하셔서 착한 기사가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까지 그 물건을 갖다 준다면은 난감한 경우를 겪었을 때 그리고 이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안도한 나머지 차후 보답이나 이런 걸 좀 생각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보답을 해주더라 라는 게 있으면은 후배님들도 물건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 말고 기름값에 좀 보태고 고맙다라는 뜻으로 제 생각에는 한 500페소 정도의 성의를 표시한다면은 그 기사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마무리까지도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의 긴급 요청. 이 경우는 아직 여기 오시지 않았지만 워낙이나 질문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함께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필리핀에 오기 전에 이트러블 등록을 하시잖아요. 이트러블에 호텔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묵는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여행 말고 그 가운데 칸에 레지던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레지던스로 들어가셔서 그 안에 해당 주소와 숙소 이름을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미리 묵으시는 숙소의 주소, 상세 주소를 받으셔야 돼요. 못 받으신 분들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라도 그 주소를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거기에 순서가 나옵니다. 보면은 어느 도시냐 이런 거 나오면은 보통 누르면은 세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가다 보면 좀 더 작은 주소가 뜨니까 그거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가 있으세요. 세 번째. 이거는 나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막상 와서 이 경우를 당했을 경우는 정말 머리에 한 방 맞은 그런 기분이 드실 텐데 여권 분실입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 꼭 카피본을 가져오세요. 여권 카피본. 여행 오시는 가족분들 중에 내가 대표자니까 내 것만 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여권이 분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권 카피는 모든 분이 준비를 하시고 여행에서 숙소 밖을 나갈 때는 여권을 들고 나가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거 들고 나가셨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피본만 들고 나가시면 되고요. 미처 여권 사본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공항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세요. 이게 많은 분들이 네. 여행 와서 내가 설마 내 여권 잊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한테 연락 오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또 한 건이 연락이 왔는데 다행히 그분은 또 찾으셨습니다. 예. 이 현지인이 주셨는데 예. 인스타로 해서 연락이 와서 열심히 서류 준비하시다가 예. 결과적으로 찾아서 잘 출국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여권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의 여행 일정에 적어도 하루는 다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여권을 잃어버렸을 경우는 사진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거 있는데 그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용하신 공항에 가셔서 이용하신 항공사로부터 여기에 왔다는 증명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이 입국했다는 도장을 받잖아요. 여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증빙 서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항공사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한국 항공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라든가 뭐 이런 한국 국적의 예. 항공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걸 무엇을 준비해 드려야 되는지 아는데 이 필리핀 항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 항공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빨리빨리 해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 몰라? 이렇게 해서 발뺌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이메일로 신청을 해라. 우리가 답을 줄 테니까. 하지만 이 답이 언제 갈지는 우리가 보장 못한다 라고 하는 늑장을 부리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딩 패스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나중에 그 좌석표가 남지 않습니까? 그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맞아요.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자,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 보딩 패스 그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지니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타신 항공사 공항에 가셔야 됩니다. 공항에 가셔서 Arrival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한국대사관 세부 분관에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나요? 뭐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는 거기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오전 9시와 12시 사이에 부지런히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준비해 가야 될 거는 현금입니다. 2650페소의 수속비죠. 그걸 내셔야 되고요. 뭐 기타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것도 부가 비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현금을 페소로 꼭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이걸 하려면 네. 통화를 해야 됩니다. 어디다요? 대사관이든 어디든 분실 신고됐다고 통화를 해야 되는데 네. 많은 분들이 데이터만 많이 해오시지 정작 통화는 신청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실질적으로 로밍을 안 하신 분들은 통화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은 통화까지 가능한 스마트 유심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가 보면은 스마트 홍보대사인지 알겠어. 지난주에 연락 오신 분이 예. 공항에서 유심을 하는데 스마트가 줄이 많이 길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설마 여기에서 통화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는 글로벌로 간 겁니다. 예. 그래서 글로벌에서 데이터만 신청을 했는데 덜컥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전화가 안 되니까 예.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예, 맞아요. 현지에서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라는 이 문의도 많이 받거든요. 여기 세부 같은 경우는 032가 붙고 마닐라 같은 경우는 02가 붙습니다. 한국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랜드라인을 전화를 하시려면은 여기는 세부기 때문에 032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전화번호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화가 급하다 보니까 뭐 호텔이라든가 어디에서 전화를 빌려서 일반 전화를 빌려서 일반 전화로 하실 때는 032를 빼면 되는 거예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SOS 오는 거 이거 참 많이 오죠. 이야 진짜 많이 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그래도 잃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리조트에 두고 왔습니다. 어디 마사지샵에 두고 왔습니다. 문의 오시는데 복불복으로 찾는 경우도 있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지금 찾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이나 핸드폰 이걸 특히 많이 잃어버리는데 이거 한국으로 보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예. 이제 좀 급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카드가 있고 막 이러니까 지갑. 그렇죠. 그래서 이제 LBC나 DHL로 빨리 예. 금액이 들더라도 보내드리려고 제가 두 군데를 다 찾아갔었는데 예. 지갑을 또 안 받아준다?
신용카드가 들어있고. 예, 카드가 들어있고 하니까 안 받아준다. 그렇죠.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핸드폰은 항공 우편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배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한 달 기다리셔야 돼요. 한 달은 한 달 넘게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고요. 또 지갑도 신용카드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DHL로도 보낼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행 오신 분들이 조만간 한국으로 입국하시는 그 편으로 여러분의 물건을 보내드리는 건데 이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마사지샵을 가셨는데 마사지샵 사장님께서 최대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본 손님한테 이것 좀 보내주세요 라는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 들어가는데 고생고생해서 들어가서 이 소포를 또 찾아가서 붙일 수 있는 데에서 또 등록을 하고 보내고 해야 되는 절차를 부탁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는 저희가 또 밴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저희 밴드에도 막 여행 오시려는 분들, 와우 계신 분들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올리면은 또 이제 거기 동해서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들이거든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그리고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좀 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나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세보맘이었습니다.